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먹어볼 거예요. 어떤 걸 먹어볼까 하냐면 이 열대 과일 코코넛. 엄청 이 딱딱한 코코넛인데 소리 들리세요?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. 코코넛을 파헤쳐 볼 겁니다. 1,990원인가 하나에 주고 샀어요. 오늘은 기본 칼로 하면은 칼이 부러질 것 같아서 중식돌을 준비했습니다. 이 위에를 이제 날려줄 거예요, 칼로. 칼 쓸 때 항상 조심하세요. 아, 근데 이게 잘릴지 안 잘릴지 저도 모르겠는데. 과연! 오! 여러분, 제가 쇠를 샀나봐요. 오! 칼이. 칼 하나가 나갔습니다. 포기하고 이제 가위로 보니까 연한 데가 있대요. 구멍이 잘 뚫린 데가. 그러니까 거기를 노려. 오! 여기 한 군데 찾았습니다. 한 군데. 오! 하얀색이 나와! 하얀색이 나왔습니다. 이게 아마 코코넛인가봐요. 이게 바로 그 하얀 코코넛 속살인가봐요. 가위를 넣고 돌려 돌려 돌려. 한번 따라올게요. 오,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어?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오오오,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나와라 나와라. 오, 꽤 많이 나오는데요? 이거 해보고 싶었어. 이거 막 입에 발라 먹는 거 있잖아요. 하! 와우! 슈루루루. 오! 많이 나와, 많이 나와. 여기 맑고 청량한 소리 들리시나요? 코코넛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.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군요. 명상의 시간입니다. 근데 나 이거 속이 너무 궁금하다. 제발. 야, 칼 등으로 해볼까요? 짜잔! 못 마실까요? 맛있는데요? 무슨 맛이 나면은 아! 그 코코넛즙 그 가루 있잖아요, 말린 거. 그 맛! 진짜 그 맛이네. 약간 생크림 맛이 나면서 달달한? 무? 달달한 무? 쓰는 건가 봐.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나옵니다. 이제 익숙하니까 엄청 달게 느껴지네요. 사탕수수보다는 덜 달아요. 사탕수수보다는 약간 덜 단데 맛은, 사탕수수는 그냥 단맛 그 끝인데 이건 약간 코코넛 향이랑 그런 게
있어가지고 저는 사탕수수보다 코코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칼은 아닙니다 여러분. 장비 챙기세요. 여러분 코코넛칩, 코코넛 밀크, 코코넛 오일 이런 거는 이렇게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 사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. 꼭 사드세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오늘은 이렇게 코코넛을 먹어봤는데 신기한 음식들이나 리뷰해봤으면 하는 것들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.